네, 오늘 말씀 네, 3절 보겠습니다. 소리 안 나네. 네, 3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하지요. 아말렉을 쳐라 전쟁하라는 얘기인데 예, 소유를 남기지 말라, 진멸하라.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는 얘기죠. 예, 대상은 누굽니까? 남녀, 남자와 여자, 소아, 아이까지. 예,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처당이 됐는데 이제 아말렉하고 싸워라. 그 대신에 짐승이나 그 다음에 재산, 그 다음에 사람들까지.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젖먹이 아이까지를 다 진멸하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집행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게 엄한 심판을 집행하라고 하셨을까? 자, 2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옛날에 이제 역사를 뒤집어서 말합니다. 곧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그랬죠. 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는데 그때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유는 없습니다. 예,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미에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미라고 하는 것은 노약자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이나 이렇게 처져 있는 그룹을 이제 공격을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경험한 최초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것을 추억한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놓은 백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괴롭혔던 해를 가했던 그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얘기죠. 그러니까 광야길 때는 이걸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서 사울왕을 첫 임금으로 세웠거든요. 첫 임금을 세우고 나니까 할만하죠.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내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시행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진멸입니다. 진멸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전쟁을 잘합니다. 사울은 전쟁 잘해가지고요.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을 이기는 사건은 흔히 있는 사건이냐? 흔히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사사시대 때 보면 늘 압제를 당하고 침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길을 못 피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울왕이 쓰고 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것도 굉장한 사건이에요. 드디어 이겼다 그러죠. 그랬는데 아말렉을 이겨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이긴다는 사건은 흔히 있는 사건이 아니고 정말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전쟁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전쟁에 이긴다는 것은 피를 많이 흘려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사울이 그냥 쉽게 해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에요. 근데 뭘 못했어요? 진멸하라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전쟁을 하라 한 게 아니고 전쟁에 승리하라 한 게 아니고 전쟁에 승리한 결과를 진멸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이 하라 한 거예요. 진멸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간에 그 왕을 죽여야 되잖아요. 아말렉의 왕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그야말로 이제 전리품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서 없애야 되자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이는 죽였는지 모르는데 아각 왕을 안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 중에서도 좀 부실한 거는 다 죽였는데 진짜 기름지고 먹음직한 것은 살려뒀다 얘기죠. 자, 이게 뭔가 하면 사울의 불순종이고 사울의 실패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서 그 사울이 전쟁하는 것을 이기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은 이기고 나서 진멸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은 전쟁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려운 일은 쉽게 해내는데 진멸하라고 하는 일은 식은 죽 먹게요. 그럼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이거지 뭐죠? 이거 의도입니다, 의도. 이거 뭐죠?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때가 왔는데 그러면 한 해 동안에 내가 못한 게 뭐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환경 탓이라 생각해요. 주변에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내가 하겠다. 근데 좀 아쉽다. 내년에는 뭐가 좀 변화가 있을까.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죠.
그다음에 뭔가 하면 내 능력 탓이에요. 아, 내가 그게 조금 모자라서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가 한번 힘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죠.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못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거나 혹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잘못 갔거나 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이게 더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었느냐? 몰라서 말아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알았어. 알았으면 실행에 옮겨야 되죠. 그래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야 너 아말렉을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는 엄청난 미션을 줬는데 왜 왕을 살려두고 그 짐승 살려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사울왕에게 요구했는가. 하나님이 매우 까탈었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막 뭔가 우리한테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 말 안 들었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를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큰 문제로 비화시킨 게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왠가 하면 사울이 왕이 됐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통치권과 왕권을 행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나라에는 헌법이 있어요. 그 나라의 법을 가지고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워가지고 야 너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아주 괴팍한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팍한 것을 명령한 게 아니고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거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놨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울왕이 지금 아말렉을 살려두고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한 얘기는 뭔가 하면 사울의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거죠. 내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죠? 이방 나라의 왕들을 흉내내는 거죠. 이방 나라의 왕들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으면 자기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백성들에게 군대 와라. 그 다음에 뭐 세금 내라. 그 다음에 인력 동원해라. 이런 걸 막 요구하잖아요, 왕들이. 그게 바로 이방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지금 여기는 사사로운 일에 시험당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근본 됨됨이를 시험받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 세운 건 뭐죠? 후회한다. 왜? 내가 이런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같으면은 열방에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이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한 해를 평가하면서 나는 정말 순종했는가? 태도 문제입니다. 태도 문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갔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갔거나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고치기 전에는 내가 능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왜? 내 하자는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환경 탓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었는가. 이거가 돼야지 우리의 내일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은 이 순종하는데 부족했는데 그 부족한 순종, 순종이 실패했던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대놓고 안 한 건 아닙니다. 야, 첫 번째는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 왕을 왜 안 죽였지? 그 다음에 살진 그 소와 양 짐승들을 왜 안 죽였지라고 하니까 사울이 하는 변명이에요. 첫째, 백성들이 안 했다 이제. 나는 진멸하라 했는데 백성들이 뒤로 돌아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남 탓이죠. 책임전가입니다. 책임전가입니다. 아,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안 한 거예요. 이거 사실 완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예, 왕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되죠. 왕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되죠. 근데 그대로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변명이 변명. 그 다음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양과 소를 살려뒀다 얘기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건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자기가 잡아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거 이 정말 기름진 소와 양을 죽여라. 저 많은 걸 죽여라. 못 죽이는 거야, 아까워서. 그러니까 내 재산 생각이 난 거야. 내 재산 생각이 나요. 저 돈 아까운데 왜 저거를 죽이려 해. 그 물질의 욕심이 생긴 거고, 왕을 살린 거는 자기가 정치적인 면에서 입지를 더 단단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 왕을 항복시켜가지고 내 말 잘 듣는다 하니까 내가 정말 센 사람이다. 이거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핑계거리를 둘러댄 겁니다. 아, 오늘은 눈이 와서 그래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오늘은 아이가 아파서 그래요. 오늘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은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핑계대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는 얘기죠. 아이들이 집단으로 따돌림 하잖아요. 왕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하는 아이들은 뭐냐면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겁니다.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죽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돌멩이를 던지는데 개구리가 맞으면 머리통 깨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몰라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뭐 안 드리면 어떠냐?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사사로운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 그거를 본인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물결 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다 그냥 그럴만한 말이 되는 거죠. 이러니까 그렇고 저러니까 그렇고 바람 부니까 그렇고 바람 안 부니까 그렇고 그런 일이 나온다. 오징어가 몸통은 없어지고요. 뒷다리만 좋아요. 우리나라 돼지들은 죽으면 전부 다 삼겹살만 찾죠. 삼겹살만 찾습니다. 그러면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삼겹살이 얼마나 나오냐고요. 근데 삼겹살만 찾아. 삼겹살 아닌 게 전부 다입니다. 그렇죠. 삼겹살 아닌 게 전부 다지. 삼겹살 이만큼밖에 없잖아. 그런데 삼겹살 없으면 돼지가 없는 줄 알거든. 이게 몸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고 보면 중심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법 주차를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리투아니아 수도의 빌뉴스라고 하는 그 수도의 시장이 그게 잘 안 되니까 퍼포먼스를 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장갑차를 몰고 와가지고 본인이요. 시장에 운전해 와가지고 그 고급 벤츠를 갖다가 깔아뭉갰어. 그러고 나와가지고 아깝죠. 장갑차를 가지고 벤츠를 깔아뭉갰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빗자루로 그 유리 파편하고 싹 쓸고 가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퍼포먼스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라고 했는데 자꾸만 차를 대니까 여기 가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그냥 안 듣잖아요. 뭐 대면 어떤데? 라고 하니까 시장이 뿔난 거야. 그래가지고 장갑차로 와서 콱 했대. 이거는 사실 얘기는 아니지만 퍼포먼스로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다 주차를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면 하나님 깔아뭉갠다니까. 깔아뭉갬 당하기 전에 그냥 비키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거 낫죠. 그게 우리가 굉장히 사소하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먹는 거 얼마나 먹습니까? 지금 아말렉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라 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거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말렉 사람들의 그 양이나 소를 가져와서 살려두고서 그걸 뒤에 가서 부어 먹어야 맛있겠어요? 무슨 이득이 있냐고요. 별로 이득이 없다니까요.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테러를 행하는 게 굉장히 겁나는 거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 왜 그랬니? 밤길에 가는데 폭행을 하잖아요. 묻지마 폭행이라는 게 있어요. 묻지마 폭행. 그거 왜 했니?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람하고 원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쁜 거야. 그리고 밤에 나와가지고 막 그 사람 폭행한 거야. 죽도록 패는 거야. 그랬을 때 왜 그랬냐면은 자기 사는 게 너무 무료한 거예요. 자기 사는 게 너무 무료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한 거야.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딱 가다듬어가지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근데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별로 뜻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큰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그런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종이 아닌 건 뭐냐 할 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이니까. 그러니까는 사울이 너무 당당한 거죠. 야, 너 진멸하라 그러니까 왜 진멸 안 했어? 그러니까 사울이 뭐죠? 아, 이거는 백성들이 안 한 거고요. 나는 나하고도 책임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살진 소와 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하잖아요. 당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양의 소리나 소의 소리가 안 들리냐? 그랬어. 들리잖아요. 사무엘에겐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진멸했으면 다 죽어서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막 양소리, 소소리 막 나잖아. 근데 뭐예요? 사울왕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마비된 거예요. 양심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이거 못 듣는다는 얘기는요, 양심마비된 겁니다. 소돔성에 가서 그랬죠. 빨리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유황불로 소돔성을 다 태울 거라고 했더니 뭐라 했습니까? 거기 있는 그 롯의 사위들이, 약혼한 사위들이 뭐라 했어요? 농담한다 했죠. 하늘에서 무슨 불이 떨어지며 소돔성에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웃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그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는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양심에 찔리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꾸 하다 보면 양심이 안 찔립니다. 재미삼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나중에 소도둑 되더라도 당당합니다. 이왕에 할 거 큰 거 가져가야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커져간 거예요. 우리가 밭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 주말 농장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잡초가 두고 다녔을 때 이거를 뽑아내기 시작하면은 되는 거예요. 할만한 겁니다. 아유, 좀 힘들겠네. 그런데 내가 이거 잡초 뽑아야 되겠어. 이거 뽑으면 이게 관리가 됩니다. 근데 한 주 안 하잖아요. 아이, 이번에 뭐 더운데 하지 말자. 그리고 또 두 주 지난 다음에 가면 뭐예요? 더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부터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밭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텃밭을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다 보면요, 나중에 가시가 우거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알곡이 뭐고 쭉정이가 뭔지 구분이 안 돼. 이게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이 안 돼,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겠죠.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밧세바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을 저지르고 숨었죠. 다윗도 숨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그 범죄를 은폐하고 숨어가지고 싹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워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 나중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양심이 있는데 이 신앙의 양심이 우리 안에 표대입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처음은 아니라고 우기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세 번째 아니라고 나중에는 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도랍 형제에서 금신상에 절하라니까 안 하죠. 그때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낸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은 안 한다. 다시 말하면 풀무불에 가서 불타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 했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서 출세하면 좋지. 금신상에다 절을 한 번만 하고 나는 평생토록 할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누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겠는가? 하나님이니까 들려주고 교회니까 들려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사울이 실패했던 부분요, 전부 다 거부한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사울은 전쟁하라니까 전쟁도 했어요. 전쟁하는 거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이기라는 것까지도 순종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진멸하라고 하는 것도 거의 99%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왕은 살렸고 중요하게 먹을 수 있는 기름진 소와 양은 살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일부분의 순종이에요. 일부분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아니면 한 게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 전부 다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순종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하지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그 마음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싫은데 내가 억지로 한 거지.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온전하게 순종해라. 속에 있는 것까지 순종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드리라 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다 내놓을 수 있는데 이삭은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유산을 상속해야 되는 언약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합니까?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하죠. 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찍 아침에 짐을 꾸려가지고 모리아산 갑니다. 모리아산 가는데 얼마예요? 3일 길이에요. 3일 길을 가면 오전에 갔다가 쉬었다가 저녁 때 가고 하룻밤 자고 이런 식으로 3일 길 가잖아요. 그럼 마음 변하겠어요? 변하죠. 근데 그거를 참고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다. 그러니까는 하루 가도 마음이 변치 않고 이틀 가도 마음이 변치 않고 3일이 가도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 올라가잖아요. 모리아산 올라가는데 이삭이 눈치 챘잖아요. 아버지 이상하네요. 번제 한두 번 드려보는 것도 아니고 번제를 들려 불 태워대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칼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재물이잖아요. 재물. 재물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때요? 마음 찔리죠. 야, 오늘 재물은 너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말 안 하죠. 가자. 하나님 예비하셨을 거예요.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데 그 부엘세벨 떠나가지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 모리아산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 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대화가 끊어져요. 그리고 이삭도 눈치를 챘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재물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결박을 하죠. 결박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뭡니까? 칼로 치잖아요. 그 칼로 치려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순종은 다 했죠. 이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에 다 해야지 내가 하나님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순종하는 사건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바랍니다 했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냥 내가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하루 만에 살아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뭐 팔다리가 부러지고 골절당한 다음에 피를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치유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십자가가 아니란 얘기죠. 십자가에서 원했던 건 뭔가 하면 생명이거든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니까 죄를 없이 해서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는 것은 뭐냐면 목숨을 내놓는 생명을 내놓는 그 제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순종하신 것은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냥 겉으로는 하고 절반쯤은 하고 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들 몸을 드리도록 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의 문제를 보면서 속에 있는 까지 전부 다를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순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습관을 행하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행하는 것이 더 높은 단계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순종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 뭐냐면 와서 죽어서 새 사람이 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순종으로 드린 예배예요. 근데 제물이 왔어. 양이 왔어. 양이 왔는데 내가 왜 죽어? 라고 여기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제사 끝나고 나니까 살아서 또 뽀로 나갔어. 하나님 받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받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받든다. 나는 좀 낮아져도 되고 하나님 높아져야 된다. 그 예배잖아요. 그게 바로 순종으로 드린 예배잖아요. 순종. 내가 예배를 드려줘서 고마운 줄 아시라고. 하나님이 하나도 고맙게 생각 안 합니다. 예?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다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런데 인격체인 우리가 제일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제일 커. 그런 우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거를 왜 하라 하십니까? 내가 와줘서 고마운 줄 아세요. 이거는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별로 기뻐하는 예배 아니에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과부가 두랩돈으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내놓은 것처럼 정말 기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쓴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열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를 보면 둘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근데 이 가인이 뭐냐?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인데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땀 흘리면서 밭을 가꿨다. 근데 가을에 추수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린단다. 안 드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분 나쁘다. 왜 이렇게 세금이 많냐고.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하늘에 비가 오고 우리가 곡식을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열리는 걸 보면요. 이거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그거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그 포도가 얼마나 탐스럽게 열립니까? 근데 포도나무 아닌 거는요. 아무리 갖다 놓고 해도 포도나무가 안 열립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노동이 있는데 노동을 유용했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받잖아요. 그러나 그 원천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고마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고마워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는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마워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부드러워지는 예배.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거기서 쓴뿌리와 가시가 나오냐 말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옥토가 되고 참 하나님 좋다. 그런 흡족한 마음이 있으면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주실 때 예라고 받는 게 있죠.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예 하면 딱 고치는 거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 바울이 얼마나 이 그 건강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까? 사탄에 가시라 했잖아요. 악질적이라 했잖아요. 악질적인 거. 내가 이 악질적인 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섬기하는데 얼마나 잘할 텐데요?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니요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바울은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는 하나님하고 말싸움 해가지고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가 잘못된 게 오겠습니까? 잘못된 게 않아요. 호구리는 거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잘못 구매하는 거 있어요. 내가 멋있는 것 같아서 했더니 예? 인터넷 구매했더니 실제로 와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할 수 있지. 그리고 물건이 오다가 택배가 오는데 잘못 와가지고 딴 데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와야 될 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시는 것이 우리가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거나 무슨 말잔치가 아닙니다. 말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시는 것이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청구서를 잘 발행을 했거나 그래가지고 똑똑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 순종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 오래 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옮겨주세요라고 하니까 세 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라 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한다는 게 기도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기도 중에 기도는 뭡니까? 순종으로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소리 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것만 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을 들어봐야 돼.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걱정 마라 하는 경우도 있고 야 네가 약할 때 더 강해지는 거야. 그렇게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 속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소리만 막 팍 해가지고 소리만 지르고 야호만 해가지고 산에 가서 야호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기도, 순종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순종할까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는 만큼 실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아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끝이 없어요. 지식이라고는 끝이 없어.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도서관에 있는 책들처럼 많은데 네가 왜 그것을 못했냐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너 제일 위험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만족하고 살아라. 굉장히 간단하고요. 대부분 다 뭐냐면 드러난 계시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드러난 것입니다. 주일 성수해라. 예배드리라.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될까? 이거를 뭐 논문을 쓰고 복잡하게 얘기를 하게 발의된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와서 내가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행동 옮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잠을 잘 잡니다. 잘 먹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건강에 관해서 뭐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원래 전공이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서울대 체육학과를 나오신 분이요. 그래가지고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 얘기가 90년대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웰빙 개념이 없을 때야. 웰빙 개념이 없고 우리의 복지 개념이 굉장히 미약할 때야. 근데 이분이 그 빨리 깬 거야. 또 대학에서 공부를 그런 거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건강관리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 목사님들 대부분 다 보면 막 이렇게 옛날에 보면 당뇨 이런 게 많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는 그러죠. 신방 갈 때 절대로 물 이상 내놓지 마라. 진주교회 목회하신 분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 건강을 위해서 옛날에는 신방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지금은 뭐 신방 오지 말아지만 근데 신방을 굉장히 많이 가니까 가는 데마다 상을 차려요. 그죠? 그러면 주로 뭐예요? 뭐 옛날에는 주로 사이다 콜라 뭐 이래가지고 탄수화물 이러면 안 먹을 수가 없잖아. 한국 사람 미덕에. 그거 꾸역꾸역 먹으면 뭐냐? 목사님 전부 다 걸림 병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랬대. 진주에서. 그랬더니 그 진주교회는 대부분 다 선생님들이 많대요. 진주는 교육의 도시 아니에요. 선생님들 고지식해. 물만 내놓더래. 목사님이 영양실조를 부려. 해초 알아서 내놔야지 그것도. 그러니까 진짜 물만 내놓으니까 물만 내 맹물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려웠다고. 근데 다시 돌아오면 그 목사님 그런 거야. 다른 그 체육하신 분이 그분이 신학교 교수들 마셨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건강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 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그 목회인데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 강의를 하면서 그 미국에를 매주마다 간 거예요. 매주마다 비행기 타고 가서 설교하고 주말에 하고 또 한국에 오고 뭐 당분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상당히 길었어.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예, 간암인가 뭔가 돼가지고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제일 그냥 목사님들 앞에서 건강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샘플로 가버리셨어. 그 뭔가 하면 본인이 그걸 심각하게 느끼게 되잖아요. 아 나는 건강하다고? 아니에요. 잠 안 자고 스트레스 받고 운동 안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건강에 대해서 누가 모르냐고. 일찍 자면 되잖아. 새나라 어린이는 몇 시 잔다고요? 밤 9시 되면 잡니다. 일찍 잡니다. 일찍 일어나고. 근데 그거 못 하잖아요. 밤새고 게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알면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뭐가 하느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너무나 수준이 높아서 그렇다.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실천으로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거. 그거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와 똑같았다 그랬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기 지금 집도 있고 내 재산도 많고 친구도 많고 오래도록 삶의 터전인데 여기를 왜 떠납니까? 좋은 동네를 하나님 떠나라니까 아브라함 떠났죠. 어디로 갑니까? 그냥 가라는 대로 가 잔소리 말고 가보니까 어디요?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걸 이렇게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갔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는 데는 말도 없는데 하나님 가라 하신 거예요. 황당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미제의 사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갔어. 그랬더니 뭐예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뭘로? 순종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망갔겠지.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아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게 있어요. 사울왕에게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는 걸 맡겼고 우리에게는 그런 거 안 맡겨요. 우리에게는 작은 직분들이 있어요. 그 한 달란트. 한 달란트. 그래서 너의 맡은 것이 뭐냐 할 때 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겨서 맡는 거. 우리가 한 해를 보면 교회 봉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그 썼는데 이따 집에 가서 보세요. 교사의 수고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봉사자들도 많지만 교사 수고를 기억하라 했는데 교사들이 고생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지쳐서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빼야죠. 빼고 재충전해야죠. 아무튼 간에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요. 찬양을 맡으면 찬양을 잘해야 돼.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 끝나면 찬양대 연습이 있다는데 성탄절 칸타타 준비한답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4시에 들어가거든요. 가서 출석 부를 거예요. 가서 연습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원래 신병훈련소 세미나 하려든가 안 해요. 찬양대 연습 있다 해서 찬양대 하라고 안 해요. 내가 양보를 했어요. 가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기 2부 찬양대 열심히 하시죠. 찬양대를 왜 하냐 했더니 찬양대는 가끔 빠져도 안 보인다는데 하나님은 다 보여. 그럼 가끔 빠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오해는 안 하더라고. 오해는 안 하고 또 가는 거야. 난 잘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 맡은 일에는 충성을 해야 돼요. 아멘? 교사들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쳐? 우리나라의 그 생활비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뭡니까? 교육비 아닙니까? 뭐 때문에 애들 잘 가르쳐 보려고. 그죠? 수능시험 쳤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수능시험 몇 쳐요? 대학 가려고. 우리가 교육을 포기한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미래와 우리 가정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아이들이 수백 명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수백 명인데 교사 모자란데 이건 행복한 거지. 수백 명의 아이들이 없어서 문제지 지금. 제가 94년도에 제가 부목사 사임을 하고 그 설교 목사로 갔잖아요. 개포동에 영생교회라고 갔는데 정말 충격받은 거 있어요. 저는 못 모르고 간 거예요. 뭐 알고는 갔지만은 교인이 뭐 다섯 가정 여섯 가정 있다는 거 알고 갔는데 근데 주일날 딱 갔는데 교회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초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요. 유초등부 선생님이 교인이 그 청년들이랑 있으니까 선생님 한 10명 된단 말이에요. 아이는 둘. 우리 아이가 하니까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황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네? 자기 저 충격교 있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될 거예요. 그때 1학년 이제 2학년 돼서 갔다. 2학년 돼서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거긴 학년별로 모이거든요. 교회가 크니까 학년별로 모이는데 아이들이 한 뭐 1학년만 해도 100명 200명 된다고. 그럼 절반이 찬양대예요. 그 찬양대를 들어가려면 초등학교 1학년 부서에 찬양대에 들어가면 오디션을 해야 돼. 오디션을 알아요? 가서 시험을 쳐야 되는 거야.
그러나 주일날 찬양대를 쓰려고 하면 토요일날 연습을 해서 토요일 합격을 해야지 주일날 찬양대를 세워. 그러면 토요일 되면 아이들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막 이런 걸 합니다. 거기는 또 어린이 찬송가를 안 해요. 교회가 너무나 전통이 있어가지고 어린이 찬송가를 안 해요. 어른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말뜻을 몰라요. 주는 뭐예요? 뭐 찬송 있잖아요. 주는 나의 뭐 선한 목자고 애들이 말뜻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외워지겠어 안 외워지겠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그 말뜻을 몰라가지고 그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뜻을 알면 끊어서 하잖아요.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뭐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쉽게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말뜻을 모르니까 그 단어와 문장이 뭉쳐가지고 그게 외워지겠어 안 외워지겠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내내 깨구리야. 목욕실에 있으면 애들이 그거 노래 부르느라고 사택에 애들이 다 어리잖아요. 하니까 그거 외우느라고 그러 가가지고 못하면 너 땡이야 내일 못 써. 그 애들이 그러고는 갔는데 딱 하니까 선생님은 한 10명 있는데 애들은 한 두세 명 있어가지고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실 때 우리도 교회 학교 애들이 수백 명이거든요. 다 하면은 수백 명인데 교사 없다는 얘기는 좀 행복한 고민인데 말이 안 돼요. 네? 내가 왜 직장 가서 일하느냐?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이잖아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볼 때 내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한테 말해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어려운 게 있죠. 그래서 내가 교사들의 수고로 기약을 했는데 어려운 게 뭐야? 주일날 빠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공과 공부를 준비해와야 돼. 그 다음에 아이들 앞에 선생님이 이상하게 보이면 안 돼. 그런 거는 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뭡니까? 그게 대부분 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주일날 나와서 항상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정상적인 날이지 아니면 뭐 교사들은 예전 주일날도 와서 예배드리고 뭐 월요일날 와서 교사하란다고?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지내라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교사들이 짐을 지고 있는 게 맞긴 맞는데 사실은 무지막지한 짐을 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니 무슨 무지막지한 일을 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이 주일 성사하라 하지만은 사실상 오전 예배 끝나고 나면 다 해방이고 다 가잖아요. 언제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주일을 지킵니까? 그렇게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짐이 사실 우리의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는 바라면 또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허원 집사님 하실래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교사라면은 그날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교사니까. 저는 교회 가자마자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라 그래요. 저보고 인도를 하래요. 전도사님이. 그분이 망우리 사신 분이에요. 그 망우리에서 한남동까지 오시는데 토요일 날 버스를 갈아타고 오면 몇 시간이 걸리는가 봐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는 이 선생 해봐라 그래. 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근데 거기 청년들은요. 신학교 다니는 청년도 있고 모태신앙이고 다 교사고 찬양대원들인데 그 청년들이 우르르 있는데 저보고 해보래. 그러고 공부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잘한대. 잘하는 게 아니라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뭐 하나 싶어가지고 왔겠지. 전도사님 오려면 안 오잖아요 원래. 전도사님 오려면 안 옵니다. 근데 우리끼리 해보자고 하면 또 옵니다.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제가 교사가 된 거예요. 제가 교사가 된 거예요. 첫 때 고등부 3학년 맡았거든요. 토요일 날은 청년부 성경 공부를 맡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하라 해가지고 그것도 또 이 선생 하라 그래. 근데 그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저보고 막 시켜가지고 망우리 사시는 분이라 그랬어. 시켜가지고 고3 하는데 고생했어요. 막 역대 상하 막 열왕기 이런 거 성경 잘 모르는 거 역사서를 하는데 힘듭니다. 그래도 사실은 그거 공부해 가면 할 수는 있어요. 공부 안 하고 가르치려면 어려운데 공부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 대학교 시험도 치고 갔는데 그건 못하겠어요. 믿음이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으면 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직분을 맡는데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안 해봤으면 제가 신학교 어떻게 가겠어요? 재밌는 것 같죠.
철 모르고. 가르치는 게 재밌는데 목회는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 교사들은 가르치는데 목회는 그런 게 아니라 속 썩는 걸 잘해주는 게 목회인데 그걸 몰랐어.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교회는 대부분이 다 여자다. 여자 치마 포기해서 어떻게 살라느냐 각오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하는데 뭐가 여자 치마 포기 있냐 나는 이랬죠. 그랬더니 교회는 그건 아니더라고. 교회는 너무 커가지고요. 되게 삶이 복잡해. 아무튼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 뭐 나보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고 나보고 이렇게 책망했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마음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를 내가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복되고 형통한 길로 가는 측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서 복 받는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다른 길로 가버리면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복 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받는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하고 그릇이 채워지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